김효준 선수가 속구 공략하겠습니다. 네, 뒤쪽을 가서 조금 살펴봤고요. 네, 3 쿠션에서 4 쿠션 진행 라인을 살펴본 거고요. 다시 한번 4 쿠션 위치에서 3 쿠션에서 들어온 라인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코너를 너무 바짝 돌았죠? 그렇죠. 네. 5 쿠션으로 갔는데 초구 놓칩니다. 자, 팀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챙긴 팔라존 선수죠. 5승 3패, 단식 3승, 복식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눈빛이 상당히 무서워요. 네. NH농협 카드 조재호 선수, 바로 뱅크샷. 네, 좋습니다. 에버리지도 지금 뭐 기대만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1.856. 정말 대단한 에버리지죠. 네. 네. 한 경기 에버리지가 아니라 지금 여태껏 했던 경기를 모두 토탈했을 때도 1.86인 거니까. 네. 네. 정말 슈퍼맨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돌리기도 느낌이 아주 좋고요. 지금과 같은 각도를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앞쪽으로 살짝 나갔다가 다시 회전을 먹여서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돌리기 행운성이 있네요. 네, 키스가 있었는데 득점 좋습니다. 4점 연속. 살짝은 두꺼운 두께로 공의 키스를 빼려고 했는데 살짝 키스가 났지만 네. 득점에 무방했고요. 지금도 키스가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는데요. 좋습니다. 1이닝 다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왼손으로 조재호 선수가 당연히 구사가 가능한 선수인데 네. 대회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한 오른손을 사용하는 살짝 허리 뒤로 큐를 돌려서 치죠. 네. 네. 자, 원뱅크인가요? 계속해서 점수 이어지는데요. 뱅크샷으로 2점 추가했습니다. 당구가 이렇게 쉽나요? 조재호 선수 또 몰아칠 때는 15점 뭐 금방 만들죠. 네. 톱랭커들이 팀리그 처음 와서 초반에 좀 분위기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는데 조재호 선수는 오자마자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3뱅크를 안쪽 공간에서 짧은 각을 노리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길게 노리는 게 각도는 좋습니다. 길게 노리네요. 득점을 하기 위한 1, 2적구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긴 각이 쉬운데 각도를 재기가 어렵죠. 네. 근데 지금은 테이블 컨디션이 회전을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생각보다는 하지만 네, 조금 길었네요. 득점 놓칩니다. 이 테이블이 미끄러지는 상황에선 이런 각도를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은 회전이 좀 잘 받아주고 덜 미끄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뱅크샷 놓치면서 NH농협 카드 7점 기록합니다. 안쪽으로 내리는 존스의 호프만. 네. 많이 내려갔어요. 네. 에버리지 1.434 기록하고 있는 호프만 선수고요. 복식에서 4승. 복식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호프만 선수입니다. NH농협 카드 김현우 선수 하이런 9점 기록 있고요. 에버리지는 1.524. 에버리지도 상당히 준수하죠. 네. 지금은 좀 많이 밀려 들어갔는데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단식 1승 기록이 있는데 오성욱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김현우 선수입니다.
내공이 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장점을 좀못 낮춘 거가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대로 7대 0.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하, 네, 키스. 지금 이제 비껴치기를 코너 쪽으로 돌리려고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각도가 나오지 않는 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쳐보면은 키스가 안 나고 진행을 했다 치면은 충분히 득점 가능한 그런 선택이었죠. 네, 휴온스 계속해서 득점 없이 지나갑니다. 자, 조재호 선수의 한 번의 기술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껴치기를 여기서 키스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가죠. 네. 뒤쪽에서 득점 좋습니다. 보통 비껴치기라고 하면은 흰 공의 두께가 거의 수직선상으로 올라오는 두께를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배치는 흰 공을 아예 밑으로 내려서 키스를 전혀 없게 만들고 가죠. 뒤돌려치기. 지금도 컨트롤이 너무 네. 좋습니다. 각도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힘 배합으로 각도를 점점 줄어들게끔.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오늘 조재호 선수 초반 컨디션 너무 네. 좋은데요. 자, 지금도 상당히 예리하게 코너 쪽을 찝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쿠션으로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2점 추가하는 NH농협 카드.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각도가 잘 나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속도를 조금 주고 코너를 좀 바짝 돌려주겠다는 얘기였어요. 네, 초반 점수 차를 크게 벌린 NH 농협 카드입니다. 속도가 관건인 공인데요.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돌아갔을 때 각도가 길게 퍼져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짧게 내려가죠. 지금 호프먼 선수가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빨간 공의 위치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긴 각도로 형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무난한 속도에선 분리각을 만들기가 조금 쉽지 않았고, 약간의 빨간 공 위치에 대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4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근데 김현우 선수에게 배치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투뱅크일 것 같은데요. 네, 투뱅크 공략. 네,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NH농협 카드는 9점을 조재우 선수 혼자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4명의 선수 중에서 득점을 한 선수는 조재우 그러네요. 선수뿐이고, 그것도 지금 혼자서 9점을 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선수들이 마땅히 칠 공이 없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도 나오기가 힘든 각도였는데, 그렇죠. 지금 팔라존 선수가 직접 빨간 공을 맞춘다기보다는 네. 3 쿠션이 2포인트 조금 넘게 들어와서 코너를 바짝 돌리는 대회전 형태로 공을 친 거거든요. 네. 공이 두껍게 맞으면서 아예 이해할 수 없이 공이 진행하니까 이해 못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부드럽게 역돌리기. 조지호 선수 오늘 정말 역시 잘 좋습니다. 칩니다. 네. 10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비껴치기 대회전. 이것도 맞으면 포지션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공이에요. 아, 네. 그렇죠. 오늘 뭐첫 득점 만들며 무조건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거의 리플레이가 보여지면 안될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포지션 플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죠. 네, 뒤돌려치기. 네. 좋습니다. 조재우 선수 경기 잘풀 때는 느린 그림 저희가 쫓아가기 힘듭니다. 네. 자, 지금도 보여주면 안될 정도로 바로 그렇죠. 엎드립니다. 연속 3점.
지금은 위험해요. 어우, 날키스. 지금 좀 착각이 있었던 거가 아니라 기려 선수 큐미스가 살짝 났나요? 큐를 살짝 보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네. 득점 이어갈 수 있는 배치였는데. 네. 두께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얇게 맞았습니다. 네. 큐 끝을 살짝 바라보죠. 네. 스코어는 12대 0. 지금도 배치가 쉽지 않은데요. 각도를 감아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란 공의 두께를 키스를 빼기 위해선 이 정도 두께밖에 못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두께에서 내가 하단 당점을 잘 살려서 네. 각도를 완벽하게 좁게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원쿠션에서 투쿠션 가는 속도가 좀 빨랐어요. 보통 이제 끌릴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말이 이럴 때 많이 나옵니다. 네. 공타가 길어지고 있는 휴온스 팀입니다. 오. 강한 힘을 줘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12대 0, 이 12점은 조재호 선수 혼자 지금 만들고 있고요. 첫 득점이 필요한 휴온스인데요. 자, 팔라준. 역돌리기 포지션이 가능한 공이거든요. 바로 돌아서죠. 네, 짧게. 빨간 공을 저쪽에 세우기 위한 데좀온 신경을 집중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 공이 이제 무난한 두께로 공을 쳤을 때저 공이 돌아가면서 키스가 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휴원수가 그동안 승리를 할때 팔라존과 호프만이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승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조재호 선수는 또한번 점수. 이번 이닝에 경기를 만약에 끝낸다면 네 명의 선수 중에 혼자 득점을 한 그런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2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배치가 나쁘지 않아요. 이걸 옆돌리기로 안 가고 안쪽에서 좁은 공간에 각도를 네. 만들어냅니다. 역시 조재호 조재호 선수. 선수, 네. 대단합니다. 옆돌리기보다는 이 공이 훨씬 더 짧은 경로이기도 하고 네. 포지션 플레이가 용이했거든요. 네, 이 공격이 점수로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한 점, 세트 포인트. 이번에는 옆돌리기인데요. 회전이 잘 받아줘야 되는데. 자, 조재호 마무리합니다. 진짜 아, 어리하네요. 정말 15점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복식에서 이렇게 한 명만 잘하는 게 오늘 또 처음 보는 것 그렇죠. 같은데. 조재호 선수의 활약이 빛났던 1세트였습니다. 역시 조재호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5대 0으로 NH농협카드가 1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